자, 페이지 336페이지 10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곳, 옳은 곳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제3자를 위한 계약 가장 대표적인 곳은 이런 거겠죠.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고, 갑이 을과 만나서 자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게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요. 병이 내가 그 돈을 직접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병은 을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매매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갑과 을 간의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되고,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해야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1번 제3자의 수익의 의사 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라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보시면 낙약자는 계약의 권리에 대하여 이 권리에 발생시킨 계약의 무효 및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을은 병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고요. 병은 보호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 거죠. 3번은 맞죠. 보험 계약은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4번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병이 갑에게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다시 할게요. 을이 병에 대해서 채권이 있고 병이 을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갑과 을이 계약을 통해서 을의 병에 대한 채무를 포기하기로 했다면 결과적으로 갑과 을 간의 계약 때문에 병이 이득을 보는 것이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4번, 이미 요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죄송합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마감 설명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다시 말하면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제3자 채무를 포기했다면 그것도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갑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을이 인수하기로 했을 때, 만약에 을이 갑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갑이 면책이 된다면 면책적 채무 인수는 뭐가 있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4번, 이미 요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청약자 그대로 인수한다면 이건 면책적 채무 인수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자,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후에는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가 없고요.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5번,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11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보험 계약과 같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고자 할 때 수익자가 출생하기 전이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1번,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 X가 되는 거죠. 2번,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죠.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도 요약자와 낙약자고,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람도 요약자, 낙약자죠. 다시 말하면 제3자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가 없으므로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예요. 3번입니다. 만약에 갑이 을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을이 갑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병에게도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3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예요. 네, 5번입니다. 자, 을이 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의 의사표시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왜냐하면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제 갑각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가 없고요.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적중 심한 문제에서 이제 사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1번입니다. A는 자기 토지 X를 B에게 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 등기 없이 임대하였다. B는 이 토지에 대해 유익비 상환 청구 채권 1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 이 토지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A에서 C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C 간의 보증금 등 채무 인수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 C가 B에게 임도 요구를 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죠. 자, 이런 겁니다. 자, 보증금은 목적물의 과래생의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이므로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인 거죠. 그 다음에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을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동시 이행 항변권을, 유익비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동시 이행 항변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의 내용, 쌍무계약의 내용이므로 동시 이행 항변권을 가지고 제3자인 C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유익비에 대한 유치권은 독립된 용익물권이고 대항력이 있으니까 유치권을 이유로 C에게 대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옳은 것은 뭐죠? 2번. B는 보증금 1억 원에 대하여는 C에게 주장할 수 없고, 맞죠? 유익비 1천만 원에 대하여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C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입니다. 갑 소유 토지의 매수율이 중도금을 그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유권 이전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3번을 보시면 갑이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을은 잔금 지급일 이후에 중도금에 대한 지연 배상 책임을 진다. 이게 X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 갑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고요.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전 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받기로 한 거죠. 그러면 요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시 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이행지체 등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되면 원래부터 동시 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도 동시 이행 관계가 되고요. 따라서 요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는 이제는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을 안 주는 것도 이행지체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번. 갑이 자기 채무에 이행 제공하지 않더라도 을은 잔금 지급일 이후에 중도금에 대한 지연 배상 책임을 진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시면 3번 문제입니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1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잔금 지급을 이후에는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죠. 물론 중도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한 사이 요 사이에 지체 책임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1번 우리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었더라도 잔금 지급일에
동시이행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을은 잔금 지급일 이전 후 이용지체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2번, 동시이행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은 계속되어야 하므로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변제와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변제와 담보 목적 교부된 어음을 반환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자, 원칙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이 된다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아닙니다. 다만 담보 목적의 어음에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은 X고 4번은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한다면, 소송에서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한다면 주장하지 않아도 더 이상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3번을 볼게요. 토지의 병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을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액 상당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잔금 지급 의무는 갑의 위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매매 대금의 지급과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인데 완전한 등기인 거죠. 따라서 이 지문처럼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아니면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가압류를 말소하고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므로 3번이 맞는 지문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갑수의 건물을 을에게 1억 원에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자, 매매 후입니다. 이행기 도래 전 낙내로 동건물이 소실됐어요. 자, 그러면 낙내니까 후발적 불능이고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 누가 위험을 부담합니까? 채무자인 매도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요. 채무자의 매도인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죠. 3번. 자연력에 의한 이행 불능이므로 다시 말하면 후발적 불능인데 채권자, 채무자, 쌍방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갑은 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것과 대계 관계에 놓여 있는 을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3번이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A가 자기의 점포를 B에게 양도하고 B가 그 대금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A, B 간에 체결되었다. 다음 설명이 좀 타당한 거죠. 다시 말하면 A갑이 아니라 A와 B가 매매 계약을 하면서 그 매매 대금을 B가 C에게 지급하기로 한 거란 말이죠. 1번. A, B 간에 체결된 계약이 B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에요. 그러면 B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게 되면 C는 보호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겠죠. 물론 취소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취소 요건이 충족된 경우 B는 A에 대하여 취소하지 않고도 X네. C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X입니다. 2번. 수익자 C, 제3자는 현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연인이라면 출생하기 전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법인이라면 설립되기 전이어도 상관이 없으므로 2번. C가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아니한다. X가 됩니다. 3번.
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C는 B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B가 제때 이행하지 않는다면 C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3번 C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B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C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인 거죠. 3번 X죠? 왜요? C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A와 B는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5번 X입니다. 요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A와 B입니다.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을 해제,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계약의 당사자인 A와 B고 C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C 스스로가 A, B 간의 계약을 취소, 해제할 수가 없으므로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6번입니다. 금전 소비 대차기 계약에 의하여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갑은 자기 수요 대지를 1억 원에 매수한 을과 합의하여 을이 그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또 갑을 변호 받겠죠. 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을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병은 을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1번 갑이 합의 내용을 병에게 통지하면 병은 을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 채권을 취득한다. X가 되는 것. 2번입니다. 자, 갑과 을 간의 기본 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을은 병에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병은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선이라 하더라도. 근데 갑과 병 간의 관계, 이거 우리가 대가 관계고 대가 관계는 수익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이 갑에게 1억을 불려줬던 이 사실이 나중에 무효임이 밝혀졌더라도 을은 병에게 정상적으로 이행해야 되므로 2번 을은 갑 가 병사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병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행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병수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고요. 4번.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후에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임의적으로는 거야. 합의 해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채무 불이행을 유리한 해제나 또는 취소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이니까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채무 불이행을 유리한 해제, 취소는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고요. 5번도 X죠. 왜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야 하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는 할 수가 있고요. 하고 해제할 때 을로 병으로부터 동의 같은 것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필수 기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까다롭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시험 문제가 기본적으로 두 문제는 나와요. 요 계약의 효력에서 많을 때는 세 문제까지 나오는 부분이고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자고요. 1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병의 강제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자, 후발적 불이행으로 수용당했죠? 쌍방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위험부담 문제고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죠. 그 뜻은 뭐라고요?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행한 것이 있다면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1번은 맞네요. 또 서로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뭐예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원금을. 따라서 5번. 만일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이행한 것이니까
부당이득으로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그 배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에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갑과 을이 을소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및 인도존에 소실되었다. 틀린 거죠? 자, 후발적 불능입니다. 자, 후발적 불능은 불능인데 채권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귀책 사유가 있거나 또는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는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5번. 갑의 수령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수령지체 중이기 때문에 채권자인 매수인 갑이 위험을 부담해야 되고 그 의미는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므로 을은 갑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 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이 오는 거죠. 자, 위험부담입니다.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1번은 뭐죠? X죠. 물론 이행한 것이 있다면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죠. 4번도 X입니다. 왜냐하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후발적 불능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제 2번과 5번입니다. 자, 따라서 쌍방 모두가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을이 갑에게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면 그 지급한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수림법은 대상증거권을 인정하는 거죠. 돈 주기 힘들다면 땅 대신 그 수용보상금이라도 대신 넘겨달라는 의미에서 대상증거권이 인정이 돼요. 따라서 2번. 을은 갑의 수용보상증거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대상증거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보상증거권 자체가 을에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기속되는데 갑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대상증거권이므로 2번이 맞고 2번이 답이고요. 5번,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갑의 수용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기속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3번 보세요. 당사자 쌍방의 규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입니다. 그럼 이행불능, 후발적 불능인데 쌍방에게 규책사유가 없네요. 위험부담이죠.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죠. 무슨 의미라고요?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X. 이행한 것이 있다면 계약금이든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만약에 원시적 전부불능이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에요.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으면 위험부담 문제를 가요. 만약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것은 채무불이행 중 이행불능 문제로 가지 위험부담 문제는 아닙니다. 위험부담이란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2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다면 채무불이행의 일종인 이행불능 문제이지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므로 위험부담의 범위가 적용된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돈을 갚는 것과 담보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또 조심할 것은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예요. 주의하실 것은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와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유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됐다면 그 임차권 등기는 실질적으로 저당권이라는 거죠. 담보권이라는 거죠. 따라서 변제와 담보 말소가 동시 이행관계가 아닌 것처럼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와 보증금에 반하는 동시 이행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8번의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19번입니다. 아,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 자, 이런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채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시이행 관계냐 아니면 유치권이냐 여부는 요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라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이고요. 원래 채권이 동시이행항변권이라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동시이행항변권인 거죠. 따라서 1번.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죠. 그 말은 뭐예요? 원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 그리고 원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니까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도 동시이행관계 되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증 원하는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변권을 소멸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예요. 2번. 자, 동시이행항변권을 이유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는 불법한 점유는 아니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고요. 3번, 동시이행항변권이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하므로 3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자,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유치권의 주장이 있었고요.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면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또는 상한 급부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전부 패소 판결한다.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예요. 5번입니다. 자, 중도금과 같은 선이행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중도금을 안 줬어요. 안 주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을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원래부터 동시이행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까지 동시이행관계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347페이지 20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